이제 일단 우리 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일단 리스트를 하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 하나 만듭니다. 리스트를 가져와서 넣죠. 글로벌 베리어블 이름은 브로드캐스트 리스트.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다가 차곡차곡 명단을 쌓아가는 거죠. 번호를 물론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시지 답장하는 것도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하냐 하니까 그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이 처음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은 join FMDT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내온 사람인지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져야 되겠죠.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 문자를 보내줘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두 번째 문자 보내온 사람, 그러니까 join FMDT 뭐였나 이름이 FMDT인가요? join FMDT로 보내온 사람은 거기에 맞는 답장을 보내줘야 됩니다. 첫 번째 건 일단 갔죠. 그래서 첫 번째는 getting number를 가져오는 건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에서 if 된 문장을 가져왔어. 그 사람이 보낸 그게 그 사람이 보내온 것이 이 메시지죠. 메시지가 join FMDT라고 하는 거냐는 거죠. 이게 equal 텍스트를 하나 넣겠습니다. 텍스트 오브젝트 예, 이거냐 하는 거죠. 이 문자를 보내왔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사람 번호를 이제 여기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템 리스트에서 add 아이템 요거죠. add 아이템에서 이 사람의 전화번호 넘버를 가져와서 그죠? 이 넘버를 리스트에다 넣는 거예요. 어떤 리스트냐니까 요 리스트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만들어둔 리스트 그죠? 글로벌 브로드캐스트 리스트 요거죠. 여기다가 그죠? 이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번호를 추가를 합니다. 만약에 join FMDT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아니라고 한다면은 else죠. else를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거 원래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처음으로 우리에게 문자 보낸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이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보내주게 될 겁니다. 요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여기다 그냥 글로벌 브로드캐스트 리스트에다가 이 번호를 추가하든가.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문자를 좀 보내줄 수도 있긴 합니다. 어떤 문자를 보내줄 수 있느냐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이럴 때는 뭐 웰컴이라고 하는 말 넣어줄 수도 있죠. 웰컴 투 아워 그룹. 우리 그룹에 온걸 환영한다. 이런 문자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자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이 문자로 보내주거나. 만약에 이 문자만 보내주고 말 거다. 뭐 환영 문자 같은 건 없다라고 한다면 콜은 여기다 붙여놓는 게 낫겠죠.